Hang to the ha. Hang to the chicken the ha. Hang to the ha. Nan 오늘도 크로마키를 마신다. Pang ha. 안녕하세요, 팡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12월 10일 패치가 되고 패치노트가 떴습니다. 이 패치노트를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읊어드리고 중간중간에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테스트한 내용들도 있고 새로 생긴 장비나 도감, 그 레이드 공략 같은 것도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문파 대난투예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1대1 적대로 등록과 문파와 1대1로 전투할 수 있는 문파 대난투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문파 대난투는 적대를 건 문파만 선포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쓱 읽어드리고 제가 실험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적대로 등록한 문파의 구성원이 같은 장소, 같은 채널에 있어야만 선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마을을 포함한 민중왕릉, 땡땡굴 어딘가 등 일부 특수한 지역에서는 선포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선포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고 공공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자, 문파 대난투가 시작되면 다른 문파원들에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떠요. 여기 뜨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날아가게 되면은 파티 탈퇴가 되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날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하고 파티원들한테. 물론 문파가 이거 걸렸는데 안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지역에 들어오면 3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문파 대난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그룹이 불가능합니다. 상대 문파 외 다른 문파 수행자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이게 다른 문파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랑 문파 대난투에서 연관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투명처럼 이렇게 보여요. 투명한 상태처럼. 근데 문파 대난투 시작하면은 각 문파는 문파용을 300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이고 이제 죽으면 이제 문파 영혼이 하나씩 깎이고 즉시 부활식으로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나갈 때마다도 한 기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종료되면 이제 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문파가 승리하게 되고 선포를 보낸 문파가 그 해당 지역에 그 문주가 없으면 30초가 이제 카운트가 돼요. 머리 위에 화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화면 여기 이렇게 뜨고 문주가 없으면 30초가 지나가면 패배가 됩니다. 그리고 선포받은 문파는 이제 문파 대단투 지역에 문파 문주는 없어도 되더라고. 문주는 없어도 되고 그 맵에 아무도 없으면 30초 뒤에 패배가 결정이 돼요. 이제 문파 대난투 결과에 따라서 30분간 특별한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황금벨이 떠요. 황금벨이 이제 뜨는데 그걸 눌러서 막 불러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소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생기는데 이거는 촬영을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12시 넘어서 테스트를 하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죠. 근데 대부분 저기 있는 내용들이라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형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테스트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따가 12시 넘어서 테스트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형들. 소수가 유리할 거예요. 소수. 사람이 없는 곳. 가자. 근데 진짜 이게 의미가 없어요 형들. 이게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또 저게 또 부활하면 또 무적이네 형들. 부활하면 또 무적이에요 이거. 이러면은 이게 진짜 의미가 없지. 저렇게 3-4명에서 와가지고 건 다음에 죽일 수 있는 자기네들보다 약한 사람들만 있으면 쟤네가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레이드예요 형들. 네, 두 번째는 레이드고 이제 신규 레이드 370제 악몽의 격전지가 나왔습니다. 쉬운 난이도만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신규 장비들 나와 있는데 요거는 레이드 관련해서 이제 공략 같은 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형들. 이거는 이따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지름길로 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형들. 지름길로 가면 더 어려운 거고 추보로 가야지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추보로 가면은 뭐 여기 주자, 백호, 현무, 청룡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으로 추보로 가서 그 중보스를 잡으면 그 중보스랑 관련된 그 신수 스킬을 보스가 안 써요. 그러니까 스킬을 4개를 써야 되는데 2개를 빼고 들어가는 거잖아. 자기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패턴을 삭제시키고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시간은 뭐 아무래도 지름길이 빠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중보스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서 7시랑 1시 쪽 이렇게 배치해놓고 오는 것만 잡으면 되긴 해요. 물론 저희 파티가 레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투가 시작이 안 되면 중보스가 피해복을 하는데 막 엄청 막 빨리 하는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4명이서 뭉쳐서 다녀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규 레이드 장비가 나왔죠? 네, 신규 레이드 장비가 나왔는데 요거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신발이 요렇게 있는데 신발은 구강 기준으로 볼게요. 구강은 피해 저항력이 붙습니다. 피해 저항력 그리고 치명 저항 이렇게 붙고 이동 속도가 붙는 10강에서는 10강은 이속만 1 오르네요.
이송만 1. 11강에서는 피해 저항력이 조금 더 오릅니다. 20 정도. 신발 같은 경우는 9강에서 치명 저항이랑 피해 저항력, 그리고 10강에서 이속 1을 더 챙겨주고 11강에서 피해 저항력을 조금 더 챙겨주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목걸이인데,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9강 아니면 11강. 근데 요즘 북방 템들이 전체적으로 9강 아니면 11강을 만들게 되어 있네. 이렇게 아무튼 9강 하면은 피해 저항력이 20이 생기고 11강에서는 30이 생기는데 10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마만 올라가요. 체마만. 망토도 9강에서는 이제 시전 양상 222, 치명장 187, 피해 저항력 50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0강에서는 체마랑 무장도 요 정도만 올라가고 결국엔 망토도 11강을 찍어야지 피해 저항력이 조금 더 붙습니다. 요렇게 해서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반지가 도사들이 조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용성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나? 레이드 반지의 선택이. 자, 레이드 반지가 파괴력이랑 치명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격수들, 도사를 제외한 격수들이 이제 치명 위력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치명 위력을 좀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선택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뭐 금강이나 파천 뭐 이런 것들 치명 위력이 붙어있는 반지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지는 조금 달라요. 반지는 11강까지 갈 필요 없이 반지는 9강에서 치명 확률 514, 파괴력 1026이 올라가고 10강에서 파괴력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11강은 뭐 그렇게 큰 차이 없고, 반지는 역시 10강 정도만 찍어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능력치들은 뭐 9강 아니면 11강, 그리고 반지는 9강 아니면 10강을 찍어줘야 쓸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지금 본캐릭으로 접속을 못하고 있는데, 그 본캐릭을 보시면 제가 오늘 레이드를 한 8바퀴를 돌았거든요. 8바퀴 전부 다 도안조각 먹었어요. 도안조각. 도안을 먹은 파티원도 있었는데 상자는 아직 아무도 못 먹은 것 같고, 도안을 먹었는데 도안도 떠도 강화가 문제다. 요즘 좀 진짜 강화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 강화가 좀 문제라. 뭐 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형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확률도 낮지만 그래도 20퍼면 5번이면 100퍼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안 조각 40개당 하나를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40바퀴를 돌다 보면 돌잖아요, 형들. 네, 돌다 보면 돌아서 그냥 하나로 뽀찌를 준다?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감이 좀 짭짤해요, 형들. 이제 몰락자 망통 같은 경우에는 체력밖에 안 올라가서 딱히 뭐 그런 거 없을 수는 있는데, 신발부터 보자면 신발에서도 파괴력이 260억이 올라가고 목걸이도 파괴력이 230 올라갑니다. 반지 같은 경우도 파괴력이 230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강화가 안 뜨더라도 보관만 채워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위로를 하자면, 뭐 반지가 뭐 추방자든 파수꾼이든 파괴력은 어느 정도 챙기고 장인퇴마 이렇게 챙기긴 했지만, 반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도감 그리고 효과도감 등에서 파괴력 좀 챙기면 도사분들도 조금 힐량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엘도사로 사냥하는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레이드 공략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할게요. 다음은 게임 컨텐츠 개선입니다. 북방대치원 지역 내 장비 수리, 시약 구매, 자동 이동 시 가까운 마을에 설정된 장소로 이동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 북방대치원 마을로 간다고는 하는데 그냥 노비 쓰고 파티원한테 날라오면 끝 아닌가? 근데 뭐 태고의 고문을 안 써서 수리를 마을 가서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을 수 있다. 근데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도감이 새로 나왔습니다. 효과 도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세트 효과거나 환수 도감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도감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환수 도감이 나왔어요. 수호, 탑승, 변신 이렇게 나왔는데, 메인에서 보시면 효과 도감으로 인해서 파괴력이 꽤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좀 환수 뽑기를 좀 하셨던 분들 많은 능력치를 챙길 수가 있다. 근데 좀 사기적인 능력들이 좀 많아요. 수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좀 전설 수호들이 좀 섞여 있는 곳들을 보면은 뭐 신규 능력치들부터 해가지고 저항력, 방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험치 획득 9, 8, 5 이것만 해도 22%입니다. 넘사급이죠.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탑승 같은 경우에는 치명 확률 9%, 치명 피해 감소 90, 치명 피해 감소 80, 파괴력 4000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변신 쪽도 좀 넘사급이에요, 형들. 피해 저항 관통, 위력 증가, 관통 60, 위력 증가 80, 위력 증가 70, 위력 증가 70, 보먼추 100, 일반 몬스터 추가 피해 100 이런 식으로 붙어서 마력 3만, 체력 19000. 야, 이거는 채운 사람들 많긴 하겠다. 보변 열심히, 금전 뽑기 열심히 하신 분들은 파괴력 3000, 넘사급이긴 하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게 뭐 뽑기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설 변신을 뽑으려면 최소 운이 좋아도 한 2-3천은 박아야지 몇 번 도전할까 말까 이 정도거든. 그 정도인데 그냥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과금러들에 대한 대우를 좀 해주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채워져 있는 도감, 제가 환수 뽑기 한 800 정도 썼을 건데 요게 조금 멜랑꼴리해요. 네, 제가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와씨 또 돈 써야 되네 이 생각이 아니라, 아 이제 좀 과금러들을 대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게
바람의 나라가 되게 애매한 게 뭐 100만 원을 쓰던 500만 원을 쓰던 운 좋은 사람들끼리는 얼추 비슷해. 저기서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저 정도 스펙을 땡길 수가 있다. 전설 두 개씩 들어가고 하니까 쉽게 챙길 수 있는 능력치들은 아니죠 아무래도. 근데 뭐 운 좋아서 진짜 돼지랑 호변 뽑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100짜리 뭐 보츠피 이런 거 챙기면은 진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환수 뽑아서 보변이 하나예요. 그 정도 쓰고 제가 운이 진짜 안 좋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나왔으니까. 자, 아무튼 도감 요 효과 도감은 좀 이제서야 좀 과금러들 좀 대우를 해주지 않나. 어느 정도 페이투인 돈을 쓰는 요 정도 가지고 돈을 쓰는 보람을 느끼고 돈을 쓰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하나둘씩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가서 또 변화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무기가 새로 나왔어요. 용무기 2검이 나왔는데 능력치가 그냥 깻무기 같아. 들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제 용무기 각 2검들이 나오고 사신수도 바로 증강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2차 용무기, 2차 사신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행히 확률은 100%입니다. 100%로 증강이 되고요. 2차 용무기도 마찬가지예요. 2차 용무기도 100%로 재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능력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용마 제2검을 꼈을 때는 뭐 솔직히 이거는 그냥 대충 11강으로 볼 건데 그냥 금강 정도? 네, 금강보다 좀 더 좋은? 아니면 뭐 한 9 예깹 정도? 25,000에서 28,000, 파괴력 800, 피해 저항 관통 70이잖아요. 9예깹이 한 3만, 18,000은 3만, 파괴력에 피해 저항 관통 130이기 때문에 사신수를 올리지 않으면 딱히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신수 2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11강으로 보겠습니다. 11강으로 보게 되면 파괴력은 좀 더 높고 피해 저항 관통도 10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12예깹 정도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신수 11강이 그냥 11예깹 정도다. 손상은 어떻게 되지? 손상도 할 수 있나 형들? 손상도 들어가네 형들. 손상도 다시 쓸 수가 있네요. 손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재료만 있으면 계속 트라이가 가능한 건가? 손상에서는 사라지려나? 아무튼 사신수 제작할 때 이 손상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신수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그래도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실패하면 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할 수가 있잖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무기가 새로 나왔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점이냐면 다음 사냥터나 뭐 그런 데 가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야. 뭐 다음 무기 그런 것들이 나올 건데 또 거기에 맞춰서 또 3검 그 다음 무기는 4검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맞춰 나올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북방대천 7에서 9 뭐 이렇게 해서 지역 보스 몬스터 전리포는 연마제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레이드 장비를 뽀개면 연마제를 주니까 좀 수급 추천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폭룡굴은 드랍 페널티가 없나요? 은나무까지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손상을 넣고 트라이를 했을 때 손상이 안 날아간다 그러면 지속적인 트라이가 가능하겠죠. 물론 연마제 90개를 구해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문파도 좀 바뀐 내용이 있어요. 문파 동맹 문파 등록 개수가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파를 기존에 2개였지만 하나 더 해서 3개 문파가 뭉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비 확장 뭐 이런 거는 딱히 뭐냐 추가적인 기타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잡버그 수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파괴력 수치를 준 거에 대해서 도사가 좀 여지를 줬다 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저건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사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진 이런 것들도 좋긴 한데 좀 소모템들 있잖아. 문파 도장, 유물, 숫돌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소모템들이 있죠. 그 소모 아이템들이 자꾸 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 사냥터로 내려가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내가 필요한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해당 사냥터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뭐 북방대추원인데 숫돌이 연관되어 있고 뭐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애초에 뭐 처음부터 존버를 타면서 모아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북방대추원을 제작을 하는데 왜 숫돌이 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소모 아이템? 그런 아이템들, 재료들 이런 걸 수급을 하고 제작을 하는 데에서는 그 맵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은 정도 선을 좀 지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숫돌 때문에 극지방 내려가서 사냥을 하고 파밍을 하고 그런 부분도 되게 웃긴 것 같고 북방인데 뭐 무기 만드는데 숫돌이 안 들어갈 거 같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연관 지면 할 말은 없지만 조금 지역의 컨셉에 맞게 지역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게 다른 데 가서 소모템을 구하지 않고 특정 부분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같이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참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실감을 갖고 또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야 내가 옛깹을 실패했는데 숫돌키를 내가 시험회장을 가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숫돌이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돈 현질해라, 거래소에 사라, 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패치님은 요렇게 살펴봤고 다음 내용은 레이드 공략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아, 그리고 금전도.